킹하. 안녕하세요. 낙동이 여러분, 낙킹 TV를 소개합니다. 바다면 바다, 미물이면 미물, 먹지부터 시린까지 못하는 낚시는 있어도 안 하는 낚시는 없대요. 자꾸 보다 보면은 자꾸 빠져들어요. 낚시의 제왕이 되고 싶어요? 낚시의 제왕이 되게 해줘요. 낙킹 TV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싹 가능. 낙킹 TV. 유정인가? 아, 요거는 다용도 낚싯대고요. 요 같은 경우는 뭐 길이가 180부터 270까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호수가 일반 루어대 같은 경우는 온수로 표시가 되잖아요. 얘는 기본 16호를 던질 수가 있어요. 아... 일반 루어들은 웬만한 건 다 던지고 기본 묶음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뭐 루어가 없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이제 생미끼 낚시, 릴 낚시도 가능한 그냥 생활 낚시 정도에서 쓸 그렇죠. 다용도로 해서 여행용으로 해서 뭐 대상 어종을 이제 정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생활 낚시는 그때만큼이나 생각보다 이제 가볍고 액션 같은 경우도 들어 보시면은 끝부분이 이제 퍼스트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루어를 하실 때도 조금 더 움직임을 주기가 편하고 액션 주기가 편하고. 이왕이면 하다 보면 전문적인 게 좋다고 써봐도요? 자기가 했죠. 그래요? 그것도 좋더라고. 이게 저거 참고 저거 봐도 쭈꾸미 때예요? 네. 참고 저거 봐 한치 때야? 쭈꾸미 때야? 이건 쭈꾸미 때예요. 이건 쭈꾸미 때고 네. 어느 거 보시는 데 한치 때? 아니 쭈꾸미 때. 쭈꾸미 때 여기 쭈꾸미 때. 이렇게 여기 CX3 적혀 있는 게 쭈꾸미 때예요. 길이가 155, 165 두 개인데 차이가 뭐냐면은 같은 155에서도 이 티탄 TV 짧고 길고 이만큼 먹어주는데 나는 완전 뽁뽁이 낚시를 한다 그러면은 짧게 낚지 감도가 빠르니. 근데 강한 것 같아. 뭐가? 뭐 어떤 것 같다고요? 강한 것 같다고. 이게 뭐야? 9대1이야? 9대1이죠. 네. 귀엽다. 어른들과 애들 줬다가 부러뜨리면 기분상해요. 이거 하나 사주면은 애들 그래놓고 나중에 어른들 있어.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쭈꾸미 전용 얘기예요. 저기 가보지. 예. 야마시타네. 야마시타는 요 옆에 있어요. 요쪽에. 한 군데. 요즈리 야마시타 이쪽에 바로 코너 들어가면 있어요. 한번 보고 가세요. 지금 보통 4개에 10,000원인데 저희 지금 5개에 10,000원을 팔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같이 대만약까지? 5만원. 5,000번보다 작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보다 이게 싼 거예요? 아, 그쵸. 인터넷보다 싸죠. 보통 이거 구매하시면 진짜 거치대만 해도 보통 2-3만원씩 하네. 저희 10,000원에 파니까. 그리고 저 거치대 같은 경우 다 호환이 돼요. 바이어나. 네, 메뉴. 안녕하세요.
그거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그거 요거는 저기 방수거든요. 네. 방수는 69,000원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네, 같은 겁니다. 이거 두 개는 방수고 요거는 방풍 39,000원. 요거는 방풍 29,000원. 69392. 예. 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거 디자인이 좋아하고 온다고 큰일에 주머니가 근데 이거 방금 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여태까지. 어쩐지 색깔이 좀 그릇다니. 오렌지잖아. 공원학시 같은 거 할 때 떡밥 같은 거 만들고 콩 같은 거 샀을 때 있잖아요. 물 끄지 말고 이렇게 바로 옆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똥 싸는 거. 아, 이건 보조 배터리로. 네, 이거는 일단 지금 계속 켜놔야 돼서 해놓은 거고요. 이거 빼도 보통은 몇 시간 정도 써요? 이게 대략 몇 시간 정도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어쨌든 이거 계속 켜놓고 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하루 충전을 하고 바로 끄면은 하루 낚시하는 데는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시즌 때 꽂아놓고 들어가시면 되니까. 저거는 한 번 끄면은 계속 끌어놓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약하고 약한 데서는 낮은 것도 있어. 여기로 내려가 보자. 도로까지. 나중에 이거 나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나도 되는 자리가 나와. 지정해야 돼.